검 남사고 예언서 라마다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마다니, 추순날 그물의 말은 홀로이다. 천이 감지 선악, 하늘은 거울로 가는 선악의 감독이라. 하늘의 법은 사람 각자의 양심으로서 선악을 분별하여 행위하는 것으로 합니다. 각행보응, 각자 행하고 응함으로 갚는다. 행하는 행위에 따라 영생의 자격이 결정됩니다. 시종지인, 감나무 사람을 쫓아가라. 이 감나무의 뜻은 인간 복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복제하는 사람의 DNA가 있는데, DNA만 있으면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과학자들이 동물 복제를 하고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제를 해서 그 사람을 다시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제를 주창하는 사람을 쫓아가라 하는 뜻입니다. 이 감나무는 고엽나무에 접을 붙여야 합니다. 그냥 감나무 씨를 심어서는 감나무가 되질 않습니다. 올바른 감나무가 되지 않고, 고엽나무에 이렇게 접을 붙여서, 그러니까 감나무를 잘라서 고엽나무 밑둥이에다가 이렇게 접을 붙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감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감나무 이치는 바로 복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비 없이 독생자로 탄생했다는데 그것이 바로 이 복제에 의해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주 엘로힘이 과학기술로 여인에게 인공수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공수정을 시키면 오직 자신만을 닮은 독생자로 나게끔 되는 것이죠. 아비 없이 나게 되는 것이죠. 천생 화씨 말세 성군. 한데서 나아된 감나무 이치의 말세 성군. 그렇습니다. 여춘 지모 영광. 이를 봄빛으로 느끼고 가는 푸른 영화의 빛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영생의 방법인데 이것을 마다하고 거부한다면 영생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복제를 봄빛으로 이제 옳게 받아들여 가는 사람들은 이제 영생의 바늘에 드는 것입니다. 낙원 세상에 들게 되는 것이죠. 존귀사시 존귀한 숨쉼의 때이다. 자신이 영생의 바늘에 들수 있는 때입니다. 불세지생, 쇠하지 않는 생으로 가는 것이다. 이제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18세의 육신으로 살아서 영생하는 그런 생으로 가는 것입니다. 생편당지인, 생을 파당으로 가는 사람은 분당을 나누고 사람 간의 사람을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파당을 나누는 사람은 불의 악행, 의롭지 않은 악행으로 가는 것이며, 염마도지석, 연마돌에 칼을 가르는 것과 같으며, 불면이복,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면하지 못하며, 중재인, 중지인이며, 악심오일수대, 악한 마음은 늙음의 날로 대신 받는다. 그렇습니다. 영생의 바늘에 들지 못하고 늙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수의리, 행함을 다스려
높으신 성자를 지키니 분리 영광, 영화로운 가시 떠나지 않는다. 거지 중순, 거지 중순, 거지 중순, 이김 중으로 간 삶은 자신을 다스려 가는 사람은 영원 안심, 영원한 편안한 마음이네. 무법죄자, 법이 없어야 한다는 죄자는 없는 법으로 가길 희망한다. 그렇습니다. 현재 세상은 법치로다 운행이 되는데 이 법이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죄가 없고, 권력이 없고, 전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법이 없어야 명령 제도가 없어지고, 명령하는 사람이 없어야 전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군대가 없어지고 곧 전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유죄 부술. 유죄는 개의 짐이다. 죄는 권력자가 자기 뜻대로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한 억압의 수단입니다. 소화인인심각. 물, 불을 모르던 사람, 사람의 마음을 깨닫는다. 후회, 분리, 의욕, 66. 뉘우친 후, 안이 떠난다. 나의 화살의 66은 시판은 6이다. 육각의 무한의 심볼에서 나온 육각의 화합의 심볼, 이 야엘이 가지고 온 무지의 무한성의 심볼에 가운데는 태극을 넣고 가생이 육각별에는 색깔을 칼라로 칠했습니다. 이 뜻은 각자 다른 색깔의 칼라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어야지만이 인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이고, 이 안의 태극은 음양의 순환 이치로다가 남녀 교합하는 뜻입니다. 이 남녀의 교합은 아름다운 것이고 즐거운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기쁜 것입니다. 이것을 못하게 막는 것은 그릇된 방법입니다. 그릇된 것입니다. 이 남녀 교합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 육각의 무한의 심볼에서 낳은 육각의 화합의 심볼이 십승의 육각별 666입니다. 어둠에게는 공포가 빛입니다. 이 어둠에게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두 짐승을 표현했는데 이두 짐승은 두 증인입니다. 두 짐승이로다가 표현되는 것은 이 무지한 어둠의 세력에게는 밝은 빛이 공포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밝은 빛을 전하는 인류의 성자를 짐승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가리키는 숫자로서 곧그 숫자는 666입니다. 요한계시록의 666은 바로 이 말세 성군이 가지고 온이 도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육각별의 안에 육구, 남녀 교합하는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창조주 엘로힘, 지금은 창조주 엘로힘의 말씀을 따를 때입니다. 창조주 엘로힘의 말씀의 분간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절대적 비폭력의 가르침으로 분간하십시오. 아버지가 어떤 자식이 밉다고 때리고 칼로 찌르고 총으로 쏘고 폭탄을 던져 그 몸을 훼손하라 시키겠습니까? 모든 적대 행위, 사람을 살상하는 행위, 모든 행위는
창조주 아버지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지시가 아닙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때 폭력이 행해지고 서로의 다툼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폭력은 악행으로 가는, 지옥으로 가는 행위입니다. 나의 창조물들을 함부로 훼손하지 말라. 너희 몸에 낳는 털럭조차도 그러하다. 우리의 몸에 낳는 이 털럭, 머리나 수염을 함부로 잘라서는 안 됩니다. 창조주가 창조물을 필요 없는 것을 창조했을 리가 없습니다. 모든 창조물은 필요에 의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이것을 무심코 함부로 잘라내고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두상에 나는 털은, 머리나 수염은 우주의 창조성을 수신하는 안테나입니다. 창조성을 수신하는 수신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예술가들이나 과학자들은 수염이 길고 머리가 길은 것이 그 이유입니다. 삼손이 머리를 자르고 그 힘을 잃었다는 것은 하나의 좋은 예의 설화입니다. 우리의 몸을 옳게 보존할 때그 쓰임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완전하게 쓰려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능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